다리 통증. 다리 통증이라고 하면 정말 전 국민의 국민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실은 이제 뭐 다리 그러면 허벅지도 있고 종아리도 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머니들 가장 많이 불편한 곳은 무릎이죠. 무릎 관절염 또는 무릎 통증이실. 그것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무릎 통증은 뭐 대부분 나 관절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관절염은 왜 올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관절염은 당연히 오는 거다가 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관절염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왜 관절염이 없고 이분은 왜 관절염이 생겼을까요? 네. 지금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관절염이 없는 건강한 무릎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네.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제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뼈랑 뼈가 부딪힐 때 생기는 통증 때문에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게 되는데 네. 뼈 사이에, 무릎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소실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많이 쓰면 소실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사용하면 소실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안쪽에 있는 연골 자체가 뭐 소실된 만큼 그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하는 뼈가 회전되고 기울어지면서 안쪽의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내측으로 힘을 주는 상태가 반복되면 네. 안쪽과 바깥쪽에 반달 모양의 연골이 한 쌍이 있는데 안쪽 연골이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게 바로 무릎의 내측 관절염이죠. 네. 그런데 이 무릎 내측 관절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리스크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젊은 네. 여성분들이나 우리 여성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 다리를 똑바로 붙이고 섰을 때 즉 네. 발목을 붙이고 섰을 때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오다리 또는 휜다리라고 오다리, 들어보셨죠? 휜다리. 네. 네. 그런 분들은 벌써 무릎 방향이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내측의 공간이 없어지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네. 이분은 안쪽에 내측 관절염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뭐 휜다리이신 분들은 당연히 예쁜 다리만을 위해서 개선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휜다리 치료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휜다리 치료라는 건 뭐 병원 가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방법만 아시면 집에서 얼마든지 개선하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오다리나 휜다리 어릴 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휜다리 때문에 이렇게 다리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휜다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증상은 어떤지 좀 바로 들어볼까요? 되게 아주 초기 증상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할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 많이 나시고요. 뭐 그냥 거울 보고 서시면 본인은 다 아시죠. 발목을 붙이고 딱 섰는데 무릎이 안 붙는 거죠. 무릎 사이가 떨어지고 발목은 붙고 그리고 무릎 정면으로 이제 무릎을 향하지 않고 무릎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옆쪽에 뼈가 많이 튀어나왔고 또 무릎 옆에 비골두라고 그 뼈가 많이 튀어나왔다. 그다음에 발목이 좀 기울어져 있고 종아리가 동그랗게 보인다.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일자로 안 보이고 V자로 기울어져 있다. 뭐 이런 증상들이에요. 그냥 근데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냥 예쁜 스커트를 입고 싶은데 무릎이 벌어져서 예쁜 스커트를 입지 못하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행할 때 다리를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안쪽으로 이제 다리를 붙이면서 걸으시다가 무릎 손상을 더 유발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뭐 오다리다 흔하게 우리 부르는 뭐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불편해하거나 너무 뭐 보기가 안 좋다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다리가 단지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절염이 없을 때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긴 다음에는 이 휜다리를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휜다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관절염만 없으시면
흰다리 치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흰다리를 유발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사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흰다리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뭐 이제 그 내과적 질환이죠. 구루병,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뼈 자체가 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후천적으로 개선은 좀 불가능하고요. 수술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되게 뭐 치료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퇴행성 변화와 기타에 해당되는 건데 저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자세. 즉 뭐 무릎을 안쪽으로 향해서 바닥에 앉는 자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자세를 하시거나 어렸을 때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간 상태, 즉 많이 뭐 업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된다라고 과거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 가지 더 좀 이슈가 됐던 원인은 하이힐. 하이힐이요? 네. 힐을 많이 신게 되면 건데. 뒤에 이제 종아리 내측 근육이 짧아지면서 무릎의 방향을 회전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하이힐을 많이 신는 우리 젊은 여성분들 네. 반드시 힐을 신고 나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스트레칭. 네, 흰다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반술이라고 하는 이 환자들 그러면은 네. 병원에 가가지고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내반술 즉 흰다리처럼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향하는 이 상태에는 관절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인대와 근육이 있어요. 그 인대와 근육을 이제 치료를 하죠. 되게 이런 분들은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분들은 고관절 안쪽의 근육들이 짧아져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안쪽의 근육 사용을 제한된 보행을 하세요. 그래서 걸음걸이 자체가 개선되기 위해서 종아리 뒤쪽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내측 비복근을 스트레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게 기계치료를 통해서 근막을 이완하고 근육 자체를 스트레칭하고 짧아져 있는 것과 늘어져 있는 것,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보행을 개선하면서 다리의 정렬 상태를 맞추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O자형 다리와 뭐 X자형 다리와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왜 다리가 휘었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많으셨을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치료가 필요한 통증과 질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방송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X자형 다리, 이제 외반슬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 텐데 외반슬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증상을 동반을 하는지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흰다리에 사실은 포함이 되죠. O다리, X다리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섰을 때 다리 모양이 O자로 보여서 O다리고 다리 모양이 멀리서 보면 X자로 보여서 X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X다리는 차렷하고 자연스럽게 섰을 때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쫙 붙었는데 무릎에서 이제 발목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에러 사항이 있는데 대개는 비만과 80% 이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비만이 동반된 상태에서 X형 다리는 안쪽의 근육들이 이제 서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주 고통스러우시고요. 또 자기가 걷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그리고 무릎 관절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종아리 뼈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도 무릎 통증이 있으시고 이분들은 고관절 바깥쪽에 있는 외측 허벅지 근육이 짧아진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를 하게 될 때 대개는 정렬 상태가 이제 바르게 되는데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다리를 일자로 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에 관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똑바로 섰을 때 내 다리가 O다리인지 X다리인지 뭐 이렇게 거울 한번 보시면서 지금 발목부터 정렬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X자형 다리, 이 외반슬이라고 하는 다리는 어떤 치료 받게 되나요? 이 O자형 다리와 유사한가요? O자형 다리와 유사한 치료법인데 치료 타겟이 되는 머슬이 다르죠. 타겟이 되는 머슬은 이제 O다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한다면 X자형 다리는 다리의 바깥쪽, 즉 외측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 근육들을 치료를 하면서 정렬 상태를 맞추게 되죠.
그런데 뭐 기계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운동 치료나 뭐 도수 정렬 치료, 즉 도수 치료는 치료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는 치료라고 알려져 있죠. 손으로 정렬 상태를 맞출 때 순간적인 이제 힘을 가하게 돼서 정렬 상태를 개선하는데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근육을 움직여주는 운동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김수현 원장님과 함께 생활 속의 통증, 그리고 O자형 다리와 X자형 다리 등 우리가 왜 찬바람이 불 때 우리가 아프면서 이 통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듣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빠르게 시청자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신가요? 아, 저는 목도 일자고 허리도 협착이 있고 이게 관절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네.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보행은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O자예요. 아, O자형 다리시고 관절이랑 통증들 협착증도 있으시고 혹시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3년생입니다. 43년생이시고 어머니 그럼 예.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전에 많이 아팠는데 네. 아, 병원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터두르지 말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좀 허리 이런 데가 아주 불편하지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평지는 걸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뭐 보행에는 무리가 없으시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좀 예.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원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허리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 그다음에 목, 어깨 통증 이렇게 있으신 거죠? 네, 이제 관절이 다 아프다는 얘기죠. 네, 지금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것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그 부분들은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리 협착증이나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근인데요. 이 복근 운동을 좀 해주시면 허리 통증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복근 운동을 무리하게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든다든가 아니면 배에 힘을 주고 꾹 눌러서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신다든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용하시면서 근력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시면 허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무릎 통증 같은 경우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관절염 약을 드시나요? 네, 지금 병원에 치료하러 다니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네,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를 하신다면 이제 약을 좀 끊고 싶으시잖아요. 약을 좀 줄여 가시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과 무릎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아리 뒤쪽이 많이 단축돼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제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다리 그거 뒤를 이렇게 타는 거는 하거든요. 한 30번씩. 근데 드는 거는 못 들겠더라고요. 네. 다리 뒤쪽을 스트레칭하기 쉬운 방법은 이제 계단에서 뒤꿈치를 좀 밑으로 내리는 방법? 그런 쉬운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점진적으로 네. 통증을 개선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뒤측에 이제 발가락을 거기다 대서 이렇게 뒷구멍을 드는 운동을 해보라고요? 네, 어머니 그 보통 뭐 계단 같은 데서 어머님들 운동 많이 하실 때 앞쪽은 걸치시고 뒤쪽을 이렇게 그렇죠. 땡겨가지고 뒤에 종아리 라인을 좀 길게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네, 그 스트레칭을 좀 생활 속에서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43년생이신데 이 정도면 네. 건강하신 편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만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유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